오케이, 이거 했는 거 같은데 이거? 그렇죠? 했고 했고 이거 이것도 했어. 어, 뭐였더라? 후 should the doctor help. 그렇죠. Who should the doctor help?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She should help the poor boy. 네,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찾을 수 있다부터 해보면 난 찾을 수 있다는 뭐였는데 I can find 였는데 그게 묻는 말 만들면 뭐고?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그렇죠. Can I find 될 거고 문장 완성시키니까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였고 넌 그걸 찾을 수 있다? I can find You can find the what? You can find what? It where?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이것도 배웠고요. 네. 계속해서 얄 차례인가요? 이것도 했죠? 그렇죠. 그거 어딨니는 뭐였는데? It다란 뜻을 가진 내가 누군데? Is. 비동사잖아, 그치? 어, 그것은 있다, it is. 그것은 있니? Is it? Is it? 그럼 그거 어딨니는 뭐였는데? Where is it? Where is it이었는데, it 빼버리고 걔 넣으면 되니까 문장 완성, 그 선독도 어딨어요? The 독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독도. Where is the island 독도였죠? 뭐라고요?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it과 똑같았던 문장. Where is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다음 이건 뭐였더라? It is in the east of Korea. 그렇죠. It is. 더 독도 is. In the east, the island 독도 is in the east of Korea. 여기서부터 할 차례군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should see. See의 뜻은? 보다. 만나, 보다. 하다시니까 I should see의 뜻은 뭐가 됐고? 저는 만나요. 그렇죠, 만나요. 내가 만나봐야만 합니다죠.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Should I see. 그러면 얘를 응용해서 문장 완성. When should I see the? 아, 예, 안녕하세요. 예. When should I see the? 예, 아무데나 불러주시면 제가 예, 지금 잘 들어갔죠? 예. When should I see the? 에헤이, 치과의사 생각이 안 나네. 망했다. 치과의사. 뭐라고요? Dentist. 어떻게 써요? T. 오케이. 이 소리가 나는 글자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Den이죠, den. 얘는? T가 T 소리가 안 냅니다. T는 T 밖에 안 돼요. T. 그럼 얘는 S고 얘는 T겠죠. 오케이. 치과의사가 뭐라고요? Dentist는 초등학생이면 꼭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치과의사 언제 만나야 돼요?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오케이.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예약제만 왔어.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네, 그렇죠. Tomorrow morning. 됐습니까?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오케이. 그래서 치과 예약을 언제 잡았는지 묻고 답하는 대화.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시니? 누가 다? Your mom. Do. 오케이, 그래서 do의 뜻은 하다. 그래서 누가? 너의 엄마가 뭐 한다? 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 이거 뭐 들어있죠? 더즈. 더즈가 들어있는데 your mom 두겠냐? 뭐겠어요? Your mom 더즈. Your mom 더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입체로 써있다고 생각하면 돼. 두가 있는,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있는데 여기에 your mom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쉬. 쉬니까 이 뒤에 뭐가 숨어있는 거야? 더즈가 있는데 더즈가 꼬리가 꼬리에 있는 S가, ES가 삐져나와서 마치 여긴 두가 있고 더즈가 있어. 그러면 우리 눈에는 두로 보이겠어? 더즈로 보이겠어? 더즈? 더즈로 보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mom does의 뜻은? 너의 엄마가 한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묻는 말,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더즈 your mom. 끝. 그렇지. 두가 있어야 돼. 아까 두 뒤에 더즈가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묻는 말 만들니까 이거 앞으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 she를 놔두고, she를 놔두고, she, 여기 she가 있어. 여기 she 보이지? she does야. she does인데 물어야 되니까 does she do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Does your mom do? Does your mom do? 오케이. 그럼 does your mom do를 이용해서 문장 완성. What does your mom do? 그렇죠.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니까 What does your mom d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직업 묻는 표현입니다. 어머니 뭐 하시노?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My mom 쓸 필요 없이 안만 길어봤자 She를 써서 그래서 She is a nurse. She is nurse 하면 틀립니다. She is a nurse. 왜 그렇죠? 이거 왜 빠지면 안 되죠? 쉬면 몇 명이에요? 한 명. 그럼 간호사도 몇 명이라 해야 돼요? 한 명. 그렇죠. 이런 거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이름시는 문장에 쓸 때 그냥 안 써요. 영어에서 하나면 하나라고 꼭 밝힙니다. 오케이. 이 어가 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응?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간호사니까 간호사는 한 명이 되겠죠. 한 명의 간호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네요. She is a nurse. 그래서 어머니 직업 묻고 답하기.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했더니 She is a nurse. She is a nurse.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장래 미래 무엇이 될 것이니? 첫 번째 누가 다? You will be. be동사죠. be동사. be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있다가 아니고 이다인데 이다는 뭐하고 똑같아?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의사란 얘기는 의사가 된다 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비동사는 이다 라는 뜻에서 조금 비슷한 뜻으로써 무슨 뜻도 있다? 이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비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있다고요. you랑 원래 같이 쓰는 건 뭔데?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죠. 근데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를 원래 모습으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you will are 하면 안 됩니다. you will be. 그래서 you will be의 뜻은 뭐다? 너는 됐다. 오케이. will의 뜻이 넌 될 것이다죠.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will이니까 넌 될 거다. You will be. You will be. 그럼 넌 될 거니? Will you be? Will you b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응용해서 문장을 완성시키겠습니다. 너는 미래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In the future 하면 되겠죠. 넌 미래에 뭐가 될 거야?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예요. I will be A pilot 생략된 말은 in the future가 생략된 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는 사람 말이 있으니까. Okay, I will be a pilot. 선생님이 여기 왜 이만큼 띄워놓는지 알아요?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맞춰주려고. 여기는 물어야 다만 다른 점은 여기는 묻는 말이니까 뭐가 된 거고 will you be가 된 거고 대답하는 말이니까 you는 I로 바뀌고 I will be 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pilot. a pilot 그렇습니까? 무엇? 비행기 조종사. 그래서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라고 물어봤더니 I will be a pilot. 뭐라고요? I will be a pilo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숲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 보면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그것은 어떤 니네요? 그것은 어떤 니? How it? 오케이. 그래요? 너는 어떤 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배웠던 거 친구들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한다? How are you? 이러죠. 그러면 너는 어떤 니가 How are you? 였으면 그것은 어떤 니는 뭐겠어요? How is it?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비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 그러면 그 숲은 어떤 니? 하면 되겠죠. 그 숲은 어떻습니까? How is the forest?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답할 때 귀찮으니까 이제 뭐 대신 뭐 쓰는 거죠. 그 대답이? It is very nice and cool.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Very nice 무슨 뜻이에요? 매우 좋다. 매우 좋다 라는 뜻이에요? 매우 좋아. 매우 좋아. Very nice car 하면 뭘까요? Very nice car. 이 문장입니까? 그럼 이게 문장이라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예요? 비동사입니까? 하다시입니까? 양념시입니까? 베리 나이스 카는 무슨 뜻일까요? 베리 나이스 프렌드 한 뭐예요? 매우 좋은 친구죠. 어찌 어떤 친구? 매우 좋은 친구. 그럼 베리 나이스의 뜻만 하면 그건 뭐예요? 매우 좋은? 매우 좋은이죠. 무슨 시동어리야. 어떤 친구? 어떤 친구? 어떤 시? 뭐 어떤 시잖아 이거 어떤 시.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겠지. 쿨 무슨 뜻이에요? 서늘하다. 서늘한. 쿨 웨더 하면 뭘까요? 서늘한 겨울. 웨더인데 윈터가 아니고요. 웨더 날씨잖아요. 웨더. 쿨 웨더 한 뭐예요? 서늘한 날씨. 어떤 날씨? 서늘한 날씨. 그러면 쿨 무슨 뜻이에요? 서늘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러니까 얘가 있잖아. 그리고 very nice and cool은 매우 좋고 서늘한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떤 very nice and cool. 어떤 니 매우 좋고 서늘한. 어떤 매우 좋고 서늘한. 네,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다. 여기에 뭐라고 물었고 How is it? 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It is. 여기서 여기까지 How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응.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셔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목이야. 목이야. 수고하셨습니다.
Yes, sir.